티타크라는 그룹명은 지나가는 말로 지인분들이 이제 티타크가 아니지 않냐, 20대 중반 후반인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그 티타크라는 그룹명이 10대들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겠다는 거여서 10대들의 정상이 아니라 10대들을 대표하는 음악을 하겠다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0대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위까지 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대들을 대표해서 10대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느낌이 달려지고 어떤 감성이 생기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 2, 3, 1, 2년 차 때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켜서, 그러니까 시키셨죠.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좀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한 3, 4년 차쯤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5, 6년 차 때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저희가 대중분들에게 좀 더 이름을 알릴 시기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유가 생겼고, 지금은 이제 8년 차 지금은 그냥 즐겁습니다, 마냥. 네. 네, 마냥 즐겁다. 네, 마냥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신경 쓰지 않고, 얽매여 있지 않고, 저희가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보여드리고, 또 못 보여드렸던, 그동안 못 보여드렸던 모습도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멤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일단 저희가 연차는 좀 8년차는 되지만 이제 나이가 그만큼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